할렐루야. 금요시비아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안부 인사를 좀 건넸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무탈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안부 인사를 좀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대답도 좀 해주시고 교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참 빈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온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의 길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외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에 지쳐 넘어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이 기도의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다시 나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적셔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 우리 영을 가득 채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능력 대신 주님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의 성구원이다. 아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게 되어 주 말씀에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군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보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찬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둬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사오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의 이를 이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몸부림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신실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